너무 졸립다. 진짜 최고야.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상 효과는 영상에 텍스트를 작성하고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영상에 합성하는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위치 지정해주고 이름 이쁘게 오케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퀀스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시퀀스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 왼쪽 밑에 뉴 아이템 있을 거예요.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두 가지가 뜰 거예요. 이거 만드는 영상은 오른쪽 위에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자, 맨 위에 거 일단은 맨 위에 거 쓸게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시퀀스가 만들어졌고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파일 하나를 불러올 거예요. 어떻게 불러오냐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유튜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불러왔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소스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볼까? 요거 파란 거 갖고 쭉 잡아 당기면 돼요. 자, 여기서 원하는 구간 뭐 여기서부터 쓰겠다. 그러면 I 어우, 여기까지가 딱 좋겠는걸? O로 마감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상만 필요한지 오디오만 필요한지 아니면 영상 오디오 둘 다 필요한지 그거는 결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비디오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럼 어쩌고 저쩌고 뜰 거예요. 그럼 우측 거 무조건 눌러줍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프로그램 패널에 뜬 거 화면은 너무 커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촬영을 4K로 했고 저희 시퀀스 자체는 풀 HD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요거 맞춰주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해주시면 돼요. 촬영을 풀 HD로 했으면은 사이즈 딱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대 해주고 확대 버튼을 플러스 마이너스. 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 너무 짧죠? 자, 3초 아니 여기까지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주고 3초까지 이동해주고 쭉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쓸 거예요. 텍스트는 뭐라고 쓸 거냐면 요거 타이틀 있죠. 타이틀 클릭 타이틀 선택해주고 딸깍 이렇게 떠요. 렉이 걸렸었군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레이트라고 쓸게요. 레이트라고 쓰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돌아오고 자, 여기 뒷부분 저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잡고 줄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정은 어디서 하냐. 자,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이센셜 그래픽스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여기 딸깍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이 떠요. 요거를 요거 잡고 쭉 여기 파란색 떴을 때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다 말고 여기 가운데 딱 넣어줍니다. 그럼 영상이 작아졌죠. 자,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에디트에서 이제 설정하는 게 쫙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 이거 딱딱 두 번 누르면은 가운데 딱 맞게 돼요. 자, 그리고 텍스트 바꿀게요. 텍스트 제일 중요한 텍스트 폰트. 자, 여기서 저는 이걸로 쓸게요. 자, 이걸로 쓰고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는 여기 있어요. 사이즈 저 한 조금만 키울게요. 200 정도 해주고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자, 그럼 가운데 딱 왔어요.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딱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깔끔하죠? 괜찮죠? 자, 여기서 이 텍스트를 잡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블렌드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영상 합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선택해주냐면은 딱딱 누르고 디퍼런스 선택해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요. 합성된 거 보이나요? 이게 폰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이즈 좀 키울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자,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패널, 네, 프로그램 패널에 커서 갖다주고 물결 무늬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생.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안에 보이게끔
글씨 안에 보이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요거 difference랑 그다음에 exclusion 똑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 합성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먹히긴 먹히네요. 여러 가지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근데 위에 거는 안 먹혀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합성하는 거 알려드릴 때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difference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넣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쉽죠?